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집에서 우리가 그 경양식집 레스토랑에 가서 그런 먹는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세팅해 봤어요. 네. 이렇게 이제 돈가스를 이렇게 튀겨 가지고 돈가스 소스를 위에다 이렇게 뿌리고요. 그리고 밥 이렇게 주먹으로 동글동글 말아서 놓고요. 그리고 이제 당근은 제가 모양 낸다고 했는데 예쁘지 않죠? 네, 그리고 이제 양배추랑 이렇게 슬라이드 아주 잘게 채썰어가지고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 놓고요. 그리고 이제 옥수수, 캔 옥수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건져서 물기를 좀 빼고요. 그리고 이제 오이, 예,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세팅해 봤어요. 예, 그 전에, 오래 전에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먹던 그런 기분으로 느끼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. 네,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근데 양배추가 비싸다 해도 얼마나 비싸겠어요. 그래서 마트에 세일하길래 양배추를 반쪽을 사고, 뭐 야채 기본으로 당근은 집에 있으니까, 그래, 그 돈가스를 170도 그 정도에서 튀겨내요. 앞뒤 노릇노릇하게. 저는 가끔씩 이렇게 튀김 종류를 만들게 돼요. 우리 집 식구 누구 중에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기름에 튀기거나 볶거나.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우리 튀김 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잠길 정도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170도나 180도 그 사이에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뒤잡아가면서 이렇게 튀기면 돼요. 돈가스만 잘 튀기면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레스토랑 기분으로 한번 이렇게 세팅해 봤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이 백김치. 그 옆에는 제가 어저께 깍두기를 무 하나 썰어서 담갔는데, 밤새도록 놔뒀더니 아주 새콤달콤하니 맛이 잘 들었어요. 예, 깍두기. 요즘에 무가 별로 맛이 없는데, 최대한 요즘 무는 좀단걸좀 많이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,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손님이 왔다든가 안 그러면, 뭐,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돈가스 사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았답니다.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물이 써도 되고 뭐 특별하게 뭐 하면은 계란탕을 끓여도 되고 그래요. 네, 저는 이렇게 오늘 레스토랑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답니다.